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교도 작업에 대해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방법들 그리고 어떤 그 현황들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전국을 4개 섹터로 나눠서 각 섹터별 교도소에 어떤 공장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역시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공부해가지고 뭐 대학 갈 거야? 자, 오늘 영상은 수도권 교도소별 작업장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 강원 지방의 교도소들 여기를 서울지방교정청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걸 왜 얘기하냐고? 우리 채널의 궁극적 목표 프로 진역 수발러 양성 및 고품격 진역생활 가이드를 위해서 이런 건 우리가 약간 선행학습이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형이 알려주는 거니까 앞으로 형이 나올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너희들이 이해를 함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첫 번째, 안양교도소. 수도권 최악? 아니다. 이거는 전국 최악의 교도소라고 하지. 아주 악명이 높은 교도소예요. 이곳에는 수용자복과 의류대, 속바지, 담요, 즉 봉제공장이 있어요. 그 봉제공장이 아니라 사실 양재공장이라고 해요. 그 안에서는. 다음은 복사용지, 서식류, 편지지. 이거는 뭐야? 인쇄공장을 말하는 거겠지? 자, 안양교도소에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도자기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제작되는 도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 꽤 퀄리티가 높아요. 그걸 직접 확인을 하고 싶다면은 뭐야? 보람이몰 도자기 코너에 가봐. 거기서 보면은 제품을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의외로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 근데 퀄리티가 좀 있어요. 자, 궁금하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의정부 교도소. 교정 1번지가 서울구치소라 한다면은 교도소 1번지는 어디야? 의정부야. 자, 우리 의정부 교도소 여기에는 남성 신입 진영로들이 반드시 구입을 해야 하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 중에 하나인 KPI 면도기가 여기서 생산이 됩니다. 여기 얘기를 내가 잠깐만 하고 가자면은 국내 면도기 브랜드의 자부심 어디야? 조아스 전자가 요 면도기 공장에다가 부품을 납품을 해요. 그러면은 법무부 직영 집중 근로자가 조립을 해. 여기에 KPI 코리아, 뭐야? 코리아 프리즌 인더스트리라는 완제품으로 딱 붙여가지고 출시를 하는데 전국 교도소, 구치소, 남성 진영녀들에게 판매가 된다 이거야. 즉 법무부에서 직영하는 제품 브랜드들이 모두 KPI, 코리아 프리즌 인더스트리 이런 브랜드로 해서 판매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쉬운 거는 요 물건들은 진영 안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점. 형이 써나나 간다. 원래 이 면도기는 조아스 전자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2000년대 초반 의정부 교도소 수용자 한 명이 요 조아스 전자 대표님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요. 이 편지 내용에는 기존의 조아스 전자에서 납품을 하던 면도기에 대한 어떤 그 단점들, 면도기 분해도를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바꾸고 저기 저렇게 바꾸면은 이게 품질이 좀 향상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를 하나 보내요. 이 수용자는 자신이 오기 전에 전자회사에 다니던 공돌이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 자기가 분석한 어떤 개선점 등을 조아스 대표에게 보낸 거야. 이걸 보고 조아스 대표님이 혹한 거지 법무부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해가지고 의정부 교도소 안에 작업장을 설치를 하게 되고 이곳에서 제작된 면도기들을 안에서 이제 그 수용자들한테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해서 조아스 전자는 오히려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야, 우리라도 조아스 전자 거 많이 좀 애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니? 세 번째, 여주교도소. 여주교도소에는 직원 근무, 왜 우리 그 교정본부 교도관들 있잖아. 우리 부장님들, 주임님들 입고 다니는 옷 있지? 자, 그거. 그 다음에 수영자복, 두부, 건오징어, 견과류 멸치볶음, 고추장 멸치볶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안에서 구매 물품으로 왜 반찬, 사제 반찬 사먹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다 이렇게 교도 작업을 통해서 제작된 것을 이 안에다가 판매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거 많이 사먹게 역치고 팍팍 좀 넣어주시고요. 네 번째, 서울 남부교도소. 나의 모교를 할 수 있는 서울 남부교도소. 자, 여기에는 인쇄공장이 있습니다. 인쇄 옵셋이라고 하죠. 옵셋이 뭐냐면은 그냥 그 밖에 색깔을 넣어서 하는 그런 그 인쇄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서식 그리고 우리 이 부회장님께서 애용을 하셨던 그 노트 아시죠? 요게 바로 메이드 인 남부 교도소 인쇄 공장이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춘천 교도소. 자, 춘천 교도소는
취급하는 물품들이 꽤 많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인더스트리화된 그런 어떤 교도소라고 보면 되겠지. 벌통, 구유, 뭐 티테이블, 사물함, 뭐 야외 사각탁자, 이거 목공 공장이라고 해야 되니? 목재를 이용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보라미몰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 외에는 수용자복 같은 거를 제작하는 어떤 그런 양재 공장이 있다는 점. 다시 정리하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춘천 교도소에는 양재랑 목공 공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원주 교도소. 원주 교도소는 여기도 사실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난 교도소는 아니야. 근데 원주 교도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보면은 소개된 영상들이 다 있어요.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거를 내가 권하고, 원주 교도소에는 런닝 팬티, 수용자들이 입는 동네, 즉 이런 것도 뭐야, 진역을 살면서 구매를 통해서 자기가 자비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야. 이런 거를 뭐야, 이렇게 소에서 다 제작을 해가지고 안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참, 그렇다고 구치소에도 이런 작업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이앞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 공장의 메인 아이템 뭐야? 봉투 공장? 뭐 이거 쪼피백 만들기 알죠? 어지간한 구치소 교도소에는 얘는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봤을 때 조금 특이한 것들 있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장을 오늘 소개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충청권 교도소 작업장에는 어떤 공장들이 있고 또 기어서 또 어떤 제품들이 생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